성세엔 예수님부터가 이제 종말론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너희들 중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수 있는 자가 있으리라, 이제 그런 대목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종말론적인데, 내가 가까이 또,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서두르게 하고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근데 수훈은 이제 동경대전에서 서두르지 말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 선생님도 이 책에서 탄도유신급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더만요. 서두르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탄도 이거 그 수호는 그 우리가 유학자라는 유자를 써고 그래서 보통 동학에서 여러 가지를 쓰는데 같은 교인들을 갖다가 동덕이라고 후대에는 많이 예. 그 해월 때쓴것 같아요. 그렇죠. 동덕여대도 거기서 나온 아, 거죠. 원래 동덕도 천도교 예, 거기서 학교였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동덕여대도 나오는데 동덕이란 말은 수훈 선생은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양반은 도유라고 그랬거든. 도유. 도를 같이 하는 유생들. 그런 식으로. 도유. 굉장히 지식인으로 대접을 한 거죠. 오는 분들을. 그래서 그 도유들의 마음이 조급한 것을 탄하노라 하는 것도 그 병중유선주하고 뭐 가왈백만이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병중에 그 술을 빚었는데 이거는 백만인을 살릴 수 있는 술인데 이것은 내가 몇천 년 전에 이미 그잘 간직해뒀던 것인데 이거를 거기도 몇천 년이란 말이 그 중요한 거거든. 고조선 얘기를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이걸 괜히 그냥 뭐이술 한번 뜯어보자 그래가지고 부연 그냥 아무 이까닭 없이 한번 뜯었면은 그냥 냄새도 날라가고 맛도 엷어지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도인들은 입을 다물기를 이 천년 전의 선주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 이게 그 아주 그 한시가 아주 그냥 질박하면서도 그냥 짙은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도는 박이약이라고 오도는 너르지만 간략한 것이다. 아, 그 30대 후반에 그런 말을 쓰면 30대. 한꺼번에 정말 저도 지금 60이 다가는데 쪽팔립니다. 맞아요. 오도는 박이약이라는 건 그런 말도 오도라는 말을 감히 그 30대에 오도, 내 돈은. 오도라는 말이 충격이 나는 가더라고. 내 돈은 너르지만 간략하다. 그것은 성경신 세자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조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건데, 내가 좀 눈이 부셔가지고 좀 쓸게요. 이 성경신 삼자, 아, 이 사람이 그 탄도유신급이라면 조급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 이후로 해요. 뭐냐면은 이 용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끝났다. 이건 도저히 내가 숨어 돌아다니면서 피해가지고는 이거 해결이 될수 없는 문제다. 그러고서 당당하게 포독을 합니다. 마지막 해지 그게. 소위 1863년. 다시 돌아가서 그전엔 피해만 댕겼어요. 그 관원들을 피해가지고 댕기다가 이제는 아, 그 필요 없다. 가자고. 당당하게 올 사람 다 와라. 생일잔치도 거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물신급하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급하지 마라. 뭐냐면은 나는 간다. 내가 죽을 텐데 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한다는 거는 이미 나는 이놈들이 날 죽일 거다. 근데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조급하게 맘먹지 말라. 내가 결코
그렇게 쉽게 사그러질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돈은 내가 한 거는 무국대도이기 때문에 언제 해도, 니들이 기도를 해도 상관없고, 예를 들면 그거는 배교를 하고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하느님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왜 우리 교단에서 왔다가 간다 그래서 그거를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그 나쁜 놈 왔다가 간다고 저주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나면은 떠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하느님께서 얘기할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다. 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조급해하지 말라. 모든 게 너희들이 조급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사람들한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돈은 언제고 이루어진다. 이 세상은 개벽 세상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하는 신념. 그러니까 이 서양의 총칼이 날라오는데도 지금 완전히 이 순망치한의 위기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수훈 선생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 이 말에 다른 표현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 조급해하지 말고 너희들은 각자 조심하면서 이 도를 지켜라. 입을 수구여 차병이라고 하는 것들 이 술병처럼 네 입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정신으로 30년을 그 해월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포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불과 수훈 선생이 처형됐을 때 천여 명밖에 안 되던 용담 유변의 그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아주 미미한 운동이었는데 천 명밖에 안 되던 동학도가 30년 후에 전국에 이 방대한 조직으로 그러니까. 봉기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 우리나라의 이 정부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하로.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이, 휴심정에서 외치는 말씀이나 내가 도울 집에서 얘기하는 것이 소리 없이 그냥 나중에 이게 전국 조직으로 팍 드러나는 것과 같은 스토리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는 이 수훈의 이러한 모든 것은 보면은 하나하나 이게 너무 감동적이야 말이 이 헛소리가 없고. 아니 뭐 그거 하는데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논리라는 게 뭐 어떻게 하고 여자는 뭐 면사 볼 수 없고 또 뭐 뭐를 하면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맨 이런 거 가지고 교리문 만들고 이러는 건데 수훈 선생 일체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건강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희생될 것을 그 예견하면서도 남한테 그런 희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참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골에 뭐 이게 동네 살더라도 그 시골에 아주머니라든가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관이 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한국인의 심성이죠. 그게. 심성이지. 다 살면서도 뭐 빨리 가서 죽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서로 감싸워 주고, 뭐, 그거 조급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훈의 이 글들을 읽으면은 그 아주 소박한 한국인의 모습이 그냥 드러난다 이거죠. 예. 또 올로 선생님, 이제 그간 고려대학교 또 한신대, 대만대, 동경대, 하버드, 하여튼 좋은 대학은 다 나오셨어요. 하여튼 그런 데서 수학을 하시고 많은 대학자들을 만나 배웠지만은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표용 선생님을 꼽으셨는데요. 이게 이제 표용 선생님이 여기 제일 아래 이분이 이제 표용 선생님. 저도 옛날에 양평 용문에 이분 취재 가가지고 너무 그 사모님한테도 완전히 잡수 따고 이렇게 항상 공대 말씀도 너무 공대하시고 완전 큰절하시고
뭐 완벽히 이렇게 공대하시고 뭐 자식이고 뭐 하나도 터치 안 놓고 밥을 자기가 다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그래서 야 진짜 배우기 참 어렵다, 따라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노 선생님이 그 많은 삶에서 많은 대학자들을 만났지만 이분을 이렇게 삶에서 감명 깊은 분으로 꼽은 걸 보고 하여튼 순수함이 느껴져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월 선생님도 그러지만 사진만 봐도 약간 해월 선생님 눈물 나잖아요. 불쌍하게 생기셨잖아요. 약간 해월 선생님 사진만 봐도 약간 그 옛날 우리 시골 그 할아버지들 정말 그 시골 할아버지 모습에 그런 정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 눈물 이 해월 선생의 여건은 이건 뭐 픽션이기 때문에 납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사진이고 그래서 해월 선생님의 얼굴만 봐도 그 느끼죠. 그런데 이 양반 얼굴만 봐도 느껴요. 아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 1세대 그야말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동학의 원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그 사실은 무학자라고 그럴 수도 있는 분인데 그 무슨 학교에서 저기라는 건데 뭐냐면 대학자보다도 이 한문 실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근데 이분은 그 북한에서 그 자라나가지고 그 동학에 그 이거 쭉 운동을 해왔는데 뭐냐 해방 후에 한국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왜냐면 동학의 성지가 다 이남에 있었거든요. 이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장소를 홀로 다 댕기는데 이 양반이 댕길 때만 해도 형체가 남아있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알수 있는 거라. 그걸 귀하게 여기에 다 쓰신 거야. 다 기록을 해두고 그래서 동학의 동경대전에 예를 들면 근거가 되는 모든 장소를 이 양반이 두 발로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그 역사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양반하고 같이 돌아다녔어요.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기자시라니까 완전히 수습 기자. 이 양반의 말씀을 들으면 이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은 이 문자로 아무리 학자들하고 토론해봐야 이 양반의 말씀 하나 들으면은 다 끝나.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동학을 논리나 학문으로서 접하기 전에 그 동학을 만든 그 사람들의 생생한 육성을 눈물로 흘리며 들었다. 아, 이게 이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또이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면은 이 양반하고 냉면을 먹으러 가면 냉면은 이렇게 먹는 거다 하면서 그 옛날에 냉면을 잡수시는 모습 하여튼 이 양반과의 추억이 뭐 너무 나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경대전을 그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표용삼 선생님과 더불어 세밀하게 전체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내가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이분의 그 가장 비극적인 거는 그 학교에 교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겨우 이분을 극진히 모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 대학에 이거 우리 시대 그 개화기를 살면서 결국 박사 못하고 뭐 하면은 다 깔보는 거야. 무시하는 깔보고 깔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가 끊어질 뻔한 그 이 양반의 그 맥을 내가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되살려 주시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저도 이제 발로 직접 보지 않고는 얘기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 금악이고 금골, 송골, 도발의 친대 어디 뭐 이런 데다 다녀봤는데 이책 보니까 도로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다니셨더라고. 와, 기자, 정말 기자를 참 힘들게 하시는 그러시고.